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송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권면을 듣고 실천하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늙은 성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해야 하고 젊은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성도를 대하는 바른 자세이고 성도들도 마땅히 따라야 할 자세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기본 자세를 염두에 두고 관심을 교회 안 가부에게로 옮겨갑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었기에 남편이 없는 가부는 보통 경제적으로 빈곤했고 사회적 지위도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가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존대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동시에 감정적으로 상대편에 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존대에는 재정적 지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부를 말로만 존중해서는 안 되고 헐벗고 굶주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적으로 도우라는 뜻입니다. 사실 1세기 교회는 바울의 권면이 있기 전부터 가부를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가부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도 가부를 돌보는 전통을 버리지 않고 실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가부를 돌보는 일에 좀 더 체계와 규모를 갖추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째, 자녀와 손자, 친족이 있는 가부는 교회가 나서기 전에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가부 중에는 가족이 있음에도 교회의 도움을 의지하는 가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가족이 가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고 반대로 가족이 가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행위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한 자들로서 당연히 자신을 키워준 부모나 조부모의 은혜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부를 돕는 두 번째 원칙은 단순 구제가 아니라 봉사에 대한 사례로 돕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가부의 명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을 세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60세가 넘은 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나이를 60세로 한정한 것은 5절과 연결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역과 관련된 것이 분명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한다는 조건은 12절의 처음 믿음과 관련된 것으로 아마도 사역을 위해서 재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과 관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는 앞서서 감독과 집사들에게 요구했던 조건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가부들을 재정적으로 돕되 먼저 그들을 교회 사역자로 헌신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부에서 젊은 가부를 제외하라는 권면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바울은 젊은 가부들이 정욕으로 시집 가고자 할 수 있고 봉사에 전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게으름과 쓸데없는 말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명부에서 제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젊은 가부는 재혼해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과부의 명부가 교회 봉사와 관련되어 있었기에 젊은 가부는 명단에 넣지 않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가 가부를 도와야 하지만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도와야 하며 가부들을 단순히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교회 사역자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구제 사역에 헌신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베푸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구제 사역은 수혜자들에게 자존감을 더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자로 세우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와 우리 교회 섬기는 자세를 돌아보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웃을 돌보고 그들의 피로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사역을 교회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바른 방법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